스피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이사의 종목부터 볼까요? 아프리카 TV와 넷마블, 강원랜드, LB 루셈, 워트 이렇게 5가지 더 주셨고요. 윤여민 이사의 픽은 한화솔루션, JO, CBI, DKT,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두 분이 주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투자 전략 알고 싶다. 중장기로 끌고 갈까요? 단기 투자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은 아프리카 TV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이제 트위치가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네이버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수혜가 예상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상세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는 이제 1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그 11만 원대 돌파가 좀 그 11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으로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와야 아마 상세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조금 미리 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좀 준비를 했고. 11만 5천 원 돌파를 한번 기원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명 이상의 트위치 스트리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월간 순 방문자 수 MUV라 그러죠. 이게 이제 20% 이상 증가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한 880억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7% 성장이 하지만은 거의 뭐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는 영업이익이 이번에 1,000명 이상 트위치 스트리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돌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아마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게 아니라 뭐 이번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 좀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리머가 유입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별풍선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실적 성장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플랫폼 매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땡!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땡입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네. 좀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지도 한번 저희가 네, 그렇죠.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봤고요. 윤여민 이사님 여섯 번째 알려주세요. 네, 여섯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좀 최근에 좀 변동성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2024년 올해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증설 계획이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증설 계획이 조금씩 앞당겨졌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미국의 모듈 공장 같은 경우가 상업 생산 시작 같은 경우 4월, 특히 이제 웨이퍼 셀 공장의 상업 생산 시작 같은 경우는 7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좀 증설 계획이 좀 앞당겨졌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도 가격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작년에 실적이 좀 하회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뭐 1분기부터 바로 터닝어라운드 한다기보다는 2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좀 터닝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자체는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확실히 좀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동남아 쪽에서도 지금 셀이라든지 모듈 관세가 좀 다시 한번 재개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동사의 좀 경쟁력이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화솔루션까지 실적도 한번 기대해보겠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 여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뭐죠?
네, 다음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제 바닥을 다져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또 다나이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그 넷마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넷마블 같은 경우도 240일선을 좀 안착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 장기 평선을 안착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돌아설 거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40일선을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24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4분기 흑자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 네.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을 했었고 이런 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4분기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전 그리고 올해는 연간 흑전 이런 부분을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분기 중에 아스탈 연대기, 나 혼자 레벨업 같은 신작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어쨌든 성공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필수 불가결이죠. 신작이 계속 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작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어쨌든 이게 매출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월 2일 날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가 중국의 판호를 또 획득을 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도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할 예정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는 신작 효과 그리고 또 해적 같은 중국의 판호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서 땡! 완만한 우상향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일곱 번째 종목은 JO 한번 좀 JO.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 지금 4분기 실적 관련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 한 45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면서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살짝 좀 아쉬운 성적이긴 합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300% 이상의 성적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 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방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K온 같은 경우가 최대 고객사긴 합니다만 SK온의 좀 부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중국의 셀 업체라든지 노스볼트 쪽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고객을 다 변화하면서 어느 정도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CNT 도전제 관련된 캐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말 한 1000톤까지 좀 확대가 된 모습인데 지금 외형 성장을 위해서 올해 1분기 내에 지금 한 1000톤 정도의 캐파를 증설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제 올해 말까지 봤을 때 캐파가 지금 3000톤까지도 지금 한 3배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인즉슨 뭐 수주에 대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음극재 CNT 같은 경우도 한 2025년, 2026년까지 본격적으로 납입된다고 하면 결국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성장 초기면에도 분명히 좀 봐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O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 종목은 이제 강원랜드라는 강원랜드. 종목을 네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요 종목도 이제 15,000원대 부근에서 좀 바닥을 이제 다지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결론적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이 420억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128%가량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780억인데 더 큽니다. 746%나 성장을 했어요. 네. 일단 영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VIP 고객 같은 기존 고객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효과가 있었는데 순익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자산 평가액이 상당히 큰 폭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번 4분기에다 2천억이 넘는 이 금융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2조 7천억 정도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성장하는 파일을 주주가 나눠 주주 환원제 이게 미국 모델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비카지노 부분을 이제 리조트 사업 같은 비카지노 부분을 이제 계속 살려 나갈 겁니다. 네.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합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주주 환색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자사주도 5.2%까지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사주 소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배당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원랜드 살펴주셨는데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엄청 들어왔네요. 네네. 네, 강원랜드 한번 잘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현미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여덟 번째 종목은 CBI 관련돼서 CBI.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좀 탐방을 좀 다녀온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핵심 어떤 광물이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 전쟁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약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텅스텐 관련된 쪽에서 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좀 90%가 달하는 제가 볼 때 광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방 산업 특히 이제 경질 합금에 좀 쓰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우주 인프라에 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된다고 하면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채굴이 되면서 좀 제품화될 수 있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제가 볼 때 는 정부 자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료를 갖고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로 제가 볼 때는 좀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산화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원재료를 갖고 지금 전방 산업으로 좀 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좀 밸류 체인을 좀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강물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또 국산의 어떤 수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CBI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윤현민 이사님이 직접 탐방도 해보셨다니까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현 이사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LB루셈이라는 회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LX 세미콘, LG 쪽에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이제 OLED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가 OLED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장기 공급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쪽으로 이 패널을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4분기 흑자 전환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 OLED 매출 얼마만큼 늘려갈 것이냐 이런 것이 관건인데 어쨌든 이제 그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사 좀 확보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조금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주가 좀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뭐 올리스 하게 되면 올리스 관련 연관된 기업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은 또 OLED 관련돼 가지고는 LB루셈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메모리 쪽 이제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데 LX 세미콘에서 DDI를 설계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조립화를 하는 게 이 회사가 하는 몫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립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앞으로 패널 생산량이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소모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뭐 장비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기대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B루셈 왜? 아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해가지고 좀 말을 더 했는데. 그니까요. 없었네요. 늘 받으시는 땡인데 뭐 이번에 당황하시나요? 알겠습니다. LB루셈까지 오늘 또 두 분이 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생소한 종목들도 소개를 좀 해주고 계세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유현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네, 아홉 번째 종목은 DKT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의존도가 좀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뭐 OLED 태블릿, 뭐 전장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납품처가 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국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갤럭시 S24를 좀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북미 업체들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좀 제한된 어떤 포트폴리오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북미 업체 쪽 태블릿 납품이 좀 확대가 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2025년 정도 되면 뭐 메인 밴더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저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지금 무선 충전 같은 전장 사업부 쪽의 어떤 매출도 분명히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 충전 모듈 같은 신규 사업도 지금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관련된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반등의 여지가 좀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한 274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한 70% 이상의 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2025년 정도 되면 좀 확실히 실적이 개화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가 상당히 저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DKT 지금 충분히 저렴한 가격, 좋은 위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워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작년 10월 달에 상장한 신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정 제어 환경 분야에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 장비를 THC라고 명칭을 좀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클리룸 관련돼서 LOT 백금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이런 회사들이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는 이제 그 온습도 어떤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습도 조절 이런 것들이 수율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는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이런 클림 수요라든지 온수도 제어 장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EUV 공정의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세부 조정만 하게 되면은 HBM 적층 공정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HBM 공정까지 전반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이 회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제 2월 6일 날 화요일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이런 신상이 나왔던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HBM 플러스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새로운 신규 수혜주 이런 모멘텀 때문에 아마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 공정적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불꽃 튀는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고래 싸움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새우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트까지 지난주에 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워트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오늘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테크닝에서 오늘 좀 신고가 흐름이 좀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3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2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요 키워드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 4분기를 좀 신호탄으로 해서 올해 확실히 이제 연간 흑자가 좀 기대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CXL 관련돼서도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텔이 주도하는 CXL 컨소시움의 한국에서 IP 업체로는 유일하게 좀 등록이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뭐 NPU라든지 CXL 관련돼서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수혜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좀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제가 볼 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CXL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 특히 IP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또 로열티에 대한 매출도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의 턴어라운드 내년에는 실적에 대한 점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뭐 DDR 뭐 6까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 관련된 수혜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잘 가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개 다 알려주셨어요. 네. 그럼 탑픽을 골라볼까요? 탑픽 고르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이사님은요? 탑픽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워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우리 2%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수가 밴드는 일단 1200원에서 1900원 정도 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매수 가격 대비 한 20% 정도,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워트 선정을 해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님의 픽은 뭔가요?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좀 말씀을 테크놀로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트리님이 사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설 전에 수익 보고 나오셨대요. 근데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오늘 또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아차차 하고 있는데 또 진입해도 되는지 향후 전망과 재진입가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상황에 대한 진입보다는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특히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반등했던 25,000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눌림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눌림이 왔을 때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일단은 오늘 좀 신고가를 작성했습니다만 신고가는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신고가 갱신까지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워트를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주어주신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또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